안녕하세요. 동물들의 이모저모를 쉽고 재밌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 TV 동물백과의 김아련입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활동하는 동물, 박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쥐는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동물로 인식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리저리 붙고 주대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박쥐 구실이란 속담을 사용해왔고, 서양에서는 박쥐를 사탄, 죽음, 공포 등을 상징하기도 했죠. 정말 박쥐는 해로운 동물일까요? TV 동물백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쥐는 조류나 쥐류와 전혀 다른 동물로 새처럼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먼저 박쥐의 외형을 살펴보면 몸의 구조나 기능이 모두 날아다니기에 적합하도록 발달되어 있습니다. 앞다리는 가죽날개로 변했고 손가락은 길게 늘어났으며 엄지손가락은 짧지만 낚시 모양의 발톱이 있고 다른 4개의 손가락에는 비막이나 연막을 갖고 있습니다. 뒷다리에도 5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낚시 모양의 발톱은 나뭇가지나 동굴 속에 잘 매달릴 수 있습니다. 박쥐는 남극이나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고 동굴, 폐광, 나무 속, 산림 등에 주로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서식하죠.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박쥐의 비행 속도는 조류 중 제일 빠른 칼새와 비슷한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박쥐의 특징 중 하나, 바로 밤에 자유자재로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라는 점인데요. 박쥐는 주로 초저녁이나 밤중에 날아다니며 보통 곤충류 중 나방이나 갑충 등을 먹습니다. 어떤 박쥐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기도 하고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박쥐도 있죠. 박쥐가 밤에도 낮처럼 이동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초음파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새들처럼 눈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음파를 탐지해 위치를 파악하죠. 아울러 박쥐는 마치 레이더를 쏘듯이 초음파를 쏘면 그 초음파가 주변 물체에 부딪히면서 되돌아온 음파를 알아듣고 먹잇감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쉽게 소리로 사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박쥐는 야생조류와 비슷한 습성을 갖고 있지만 번식 방법은 전혀 다른데요.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교미해 보통 초여름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고 북미에 살고 있는 종들은 네 마리까지 낳기도 합니다. 온대지방에 사는 박쥐들은 5에서 10도 사이의 빈 구멍이나 동굴 속에서 겨울잠에 빠지는데요. 이들은 동면을 하는 동안 반수면 상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지거나 자극을 주면 깨어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TV 동물백과에서 박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박쥐들이 밤에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특별한 초음파 능력 때문이었네요. TV 동물백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동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